나은 씨도 얘기 좀 해야 돼요. 네. 나은 씨 너무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. 예. 아니 그 손나은 씨도 아 엄청나죠. 아 장난 아니에요. SNS에 사진만 아. 올렸다면은 이제 손나은 데일리 룩으로 아. 화제가 되고 레깅스 한번 입었는데 완판. 아. 요거 좀 이제 약간 의식이 좀 되시죠 이런 거 올릴 그럼. 때. 네. 그죠 그죠. 괜히 약간 사진 찍을 때 전신을 찍어야 될 것 같아. 아 왠지. 아제 잘 알죠. 그렇죠. 아, 그런 거 있죠. 아무거나 못 올리죠, 그죠? 에 아니 그냥 이상하게 자꾸 전신을 찍어야 될 것 같은 아빠 같은.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, 나와야 될 것 같아. 그럼 보통 그런 사진 찍을 때 몇 장 정도 찍는 거예요? 어느 정도 찍어요? 네. 그거 하나 나오려면. 나 이거 하고 있을게 찍어주세요 하면서 막 혼자 딴짓해요. 그럼 네. 그중에 이제 걸, 얻어 걸리는 거. 그러니까 아~ 그분이 몇 장을 찍으셔야 돼요? 50장? 약간 연속 사진으로 찍어주세요. 네. 근데 이게 완판된다는 게 사실은 엄청난 거잖아요. 아 대단한 거죠. 몸을 완판시켜보셨어요? 레깅스. 아! 얼마 전에도 제가 광고하고 있는 소주가. 아 맞아. 네. 아, 청량음료도 있잖아요 또. 네, 그거는 끝났어요. 아, 네. 계약이 끝난 거는 철저히 위반한 거죠. 어쩔 수 없어요. 아, 또? 아니, 저 외면한다고 얘기를 해요. 그렇죠. 예, 저 예. 이제 햄버거 하나. 또 햄버거 안 드시는 것 같아요, 제가. 이제 햄버거 막 드시던데. 아무데나 막 봐요. 예. 매일 사도 맛있더라고요. 저도 이제 치킨 마음껏 먹습니다. 아, 그러면. 예. 아, 무섭네요. 예. 어쩔 수 없습니다. 광고보드라고 쓰면요 네. 태국 여행 가는데 굳이 그 매점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더라고 느꼈어요. 명품 프로돌로 광고 좀 보시죠. 죄송한데요. 네. 저는 광고가 지나도 네. 그것만 해요. 연락 주세요. 아 저희도 농담삼아 농담삼아 얘기한 거지. 아, 네. 아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. 저희가 뭐 저만 썩을 놈 됐잖아요. 아니 저는 살아야 돼요. 아, 죄송한데 대장 손동원 씨 얘기 좀 안 해요? 맞죠? 어, 인간 사이에 또 저런. 아니 그래서 추워서 좀 이기려고 몇 마디 하면 또 뭐라고? 아, 우리가 추우니까. 아니 괜찮아. 코코 끌어가시고 전 얼어 죽을게요. 돌려드릴게요. 담요 드릴게요. 담요 드릴게요. 저희가. 소주도 지금 진짜 많이 네. 매출 높아졌다 그러죠. 네,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신상 소주가 또 이제 완판돼서 공장 돌리고 있다고 사실. 아 이게 좀 표현이 공장 돌리고. 야 나은 씨, 아 또 거기 하나 보태시네. 돌려야죠. 나 때문에 공장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? 나무현 씨도 모르고 완판. 제가 티켓 완판. 아 맞네요. 맞네 맞네. 뮤지컬을 했다고 하면은 완판. 완판. 우리 뭐 또 우리 조성 씨도 뭐 완판 같은 거 뭐 혹시 완판 치는 제가 맞는 거죠? 완판 치는 전문이죠. 완판 치는 전문으로 만든 건데. 아 이렇게 완판 치는 제가. 곧 있으면 영화도 개봉하신다고 하는데 공포 영화라면서요? 어, 네. 네 공포 영화고요. 아 그 어떤 영화인지 저거. 예. 원인모를 죽음이 이어지는 그런 조선시대 최고 사대부 집안에서 벌어지는 기이한. 요게 그 사실 그 80년대에 이게 좀 영화가 여곡성. 여곡성이 네. 유명했죠. 아~ 굉장히 좀 예, 원작이 있는 영화예요. 진짜 무서운. 굉장히 무서운 영화예요. 예. 예. 남포 영화는 여름에 많이 보는데 이런 날씨에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날씨가 막. 뭐 사실 요즘 그 뭐 따로 철이 없지 않습니까? 아 그러냐 그럼. 예, 예 따로 예. 철이 없어요. 토크도 보세요. 이렇게 철이 따로 없어요. 예. 이렇게 밖에 추워도. 예. 아, 이제 저기 좀 햇빛 나왔으면 따뜻했어요. 아, 완전 좋네요. 야, 혈색이 돈데. 아, 이제 괜찮네. 부럽다, 부러워. 아니, 그, 예, 아이돌들은 또 체중관리 예, 많이 해요. 맞아요. 아이돌, 나은 씨도 또 저랑 네. 또 똑같이 또 아이돌이시잖아요. 예. 네. 네.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? 아직 안 먹었어요. 여기 온다고 해서 굶고 왔어요. 빈속이에요? 아유, 더 춥지, 그러면. 근데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면 멤버들끼리 막 항상 뭐, 야, 역기 들러 가자고. 아, 그거는. 제가 연습생 때 베이커리에 파는 슈 있잖아요. 아, 너무 맛있죠. 너무 맛있지.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칼로리가 많이 나가니까 혼날까 봐. 네. 그래서 멤버 하영이랑 같이 언니 역기 들러 갈래요? 역기 안 들어? 이렇게 운동하자는 식으로 저에게 암호였어요. 아, 역기 들러 가자고. 네. 메이저 오빠가 이제 역기 들러 가야 돼. 아, 쟤네 그런 거 보다 하고 이제 역기 들러 가자 이러면서 막 장난치면서 가서 사가지고 화장실에서 몰래 먹고 야, 그걸 또 화장실에서 먹어야 되는구나. 아이고, 그거 들키면 안 되니까. 이게 암호네, 유산소 가면은 유산슬 먹으러 가고 뭐 이렇게 암호를 어 작가들 표정 혐오하는 표정 참 평양냉면 꿈이었어 진짜. 아니 그 우현 씨도 예전에 예, 예. 그 이 식단이 5,500원으로 식사했다. 저도 예. 그
연습생 시절 때는 5,500원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. 아~ 매일 그 똑같은 한식만 먹어야 돼요. 근데 이게 사실 맛있어도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. 계속 먹으면 질려요. 그래서 매번 김치찌개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. 아, 너무 지겹다. 햄버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당 사장님께 제가 이거 사인을 할 테니까 5,500원이잖아요. 저한테 4,000원만 주시면 안 되겠냐. 한마디로 이게 좀, 나 이런 표현이 맞지 좀 깡을 하신 거네요. 딜을 한 거죠. 딜을 한 거죠. 아저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4,000원 주셨어요. 근데 그걸 받고 이제 햄버거집 가서 햄버거를 사 먹고 나와서 한 2입 정도 먹었는데 근데요? 지나가다 매니저분이 꼭 그럴 때 어떻게 그럴 때 참 이상하다. 꼭 그럴 때 지나가시는 냄새 났어요. 2입 먹었는데 창문을 딱 내리시더니 야 너 왜 여기 있어? 연습 안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요? 그래서 그걸 이제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뺏겼죠 이제. 이런 그러니까, 걸린 거 그냥 입에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부모님께서 요식업을 그게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또 닭갈비집을 오픈을 하셨어요. 아 진짜? 제 SNS 몰래 보시는 봤죠? 거의 저 남의 SNS 그거 몰래 봐요. 이게 몰래요? 이제 계정이 공개되고 몰래 보지 마요. 몰래 보지 마. 따로 말씀드려요.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닭갈비집을 오픈하셔서 아버님은 또 이제 그 숯불 닭갈비집 명목동에 명목동이 또 닭갈비는 숯불이야 숯불이죠. 어머님은 그냥 돼지가 되지? 삼겹살집. 아 삼겹살집. 아 그거 요식업을 하시는구나. 예, 어머님 고깃집을 하시는구나. 그 아버지 가게 직접 차려드린 거라면서요. 아 그럼 아버님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닭갈비집을 문명 8번 출구에 심의에 걸려요. 아 걸려요? 예예 잘 되고 있습니다. 예 잘 되고 있습니다. 네 완판이라서 부모님이 완판이네요. 네. 집안이 완판이네. 네, 완판 집안이야. 와 진짜 완판 집안이네. 닭갈비 완판하기 쉽지 않은데 줄 서서 먹어야 돼요. 아 진짜? 와 대단하네. 집안 자체가 완판이네. 네. 가훈이 완판으로 했는데 오늘도 완판. 네 완판. 네. 아, 네. 그 셰프들이 집에서 요리 잘 안 한다는 얘기. 아니 사실 그런 얘기가 많아요. 네. 셰프님들은 집에서 의외로 라면 끓여 먹는다 그러고. 네. 요리사들마다 좀 다른데. 근데 해가 비치니까 왜 이렇게 아파 보이지? 나는 몸이 좀 댁에서는 요리를 안 하신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. 그러니까 요리할 시간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오로지 말씀드렸잖아요. 메뉴 개발. 요리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요리할 시간이 없어요. 최현석 씨 댁에 촬영을 갔었는데 진짜 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고 아 진짜? 요리를 해주시는데 간장 잠깐만요. 어이 뭐 간장 어디 있지? 아 저 뒤에 있잖아요. 거기서 꺼내시고 맞잖아요 사실. 아 그게 주방은 와이프 공방이기 때문에 가급적 치범을 안 하려고. 어쨌든 집에서는 근데 이렇게 잘하는 남편이 계속 자꾸 저한테 와서 막 하면 하기 싫을 것 같아요. 아 오히려? 네, 그래서 그냥 가정에서 하는 음식은 그냥 알아서 하겠던데 두는 게 좋은 그리고 해주는 거니까 맛있게 먹고 근데 그나마도 이렇게 가족들하고 식사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못하는 거지.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최현석 셰프가 얘기 들어보니까 자주 시켜드신다고 아, 앱을 어디가 너무 길게 얘기하시는데 자주 시켜드시는 거죠? 배달앱 그냥 늘 좀 많이 애용해요. 많이 애용해요. 시키면 또 시키는 게 있는데 꼭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. 뭐야? 바짝 튀겨. 그거 꼭 바짝 튀겨 맞죠. 그래서 자주 시켜 먹죠. 치킨하고 대단하시는 분이 되게 놀리실 것 같아요. 문 열었는데 우리 집인가? 다시 왔다가 다시 들리지 않았어요? 아, 다시 튀겨올게요. 우리 어떻습니까? 미카엘은 어때요? 조금 그 집에서도 요리를 해서 드십니까? 아니면 요즘에는 그냥 연애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자친구가 굉장히 많이 요리하고 있어요. 네. 아, 여자친구를 제가... 위해서 좀 요리를 많이 해주시는군요. 야, 근데 아, 예. 여자친구한테 장어 요리를. 예. 며칠 전에 장어. 아, 부럽다. 네, 어제 우리 그런 걸 해주고 싶어도 실력이 안 돼서.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어부 낚시꾼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도미도 직접 잡아서 이렇게 누가 도미를 잡아? 여자친구 도미를 잡아. 여자친구는 낚시를 하고 남친구는 걸 멋있다. 대박. 완전히 잡는 애야. 야 근데 요리 함께 해 먹으려면 도미 잡고 그거 하려면 함께 먹으려면 한 몇 시간 걸려. 그래서 근데 보통 예전에도 그렇고 하루 종일 고기 계속 만지고 레스토랑에서 뭐 재료 만지고. 입에 하나도 안 돼. 너무 입맛이 없어. 너무. 그리고 그냥 집에 가서 이제 잠자야 되니까 아 맞다 밥 안 먹었어. 어떻게 하루 종일 밥 안 먹었어. 그래서 그냥 냉장 앞에 서서 뭐 입에 내가 넣고 그냥 잠자요. 굉장히 있고. 그래서 몸이 되게 나쁘고 되게 안 좋았어. 근데 어느 날에서 그냥 아 나 이제 이렇게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.
그래서 아침에 꼭 챙기고 점심도 꼭 챙기고. 아, 챙겨 드셔야죠. 근데 그 오스틴 그 나 혼자 산다 나왔을 때 팬니한테 막 음식 해주는 거 보니까 쓱싹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파스타 뭐 스테이크 그냥 바로 되는데. 아, 예, 예. 집에서 혼자 이렇게 요리. 아, 절대 안 해. 안 해요? 안 해요? 뭐 집에서 안 해 먹어요? 시간 없어요. 시간 없고요. 아니 그 오스틴은 근데 실제로 집에서는 뭐 해서 드세요? 그러면요. 바나나 먹어. 바나나 먹어요. 네. 들어가시면. 아니 바나나 먹기 너무 배고플 땐 뭐 해 먹어요? 뭐 시켜 먹어요 아니면? 아 거의 이제 가게 옆에 백반집 있어요. 백반집 찾아요. 한식 좋아요. 한식 백반집 찾아서. 네. 오스틴이 한 분은 배달 음식. 저 앱은 안 써요. 네. 근데 요리사들이 되게 불규칙해요.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너무 공감되는 게 생각해보니까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네?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치킨도 좋아하고 라면도 좋아한다고요. 라면은 라면이 최고지. 약간 사탄의 역사 가장 강한 특약자 중 하나예요. 이건 뭔가 외면할 수 없는. 제가 진짜 담배, 커피 다 끊었는데 못 끊는 게 라면이에요. 아 라면은 못 끊는 라면 좋아하시잖아요. 저 라면은 정말 너무 좋아해요. 너무 맛있어요. 그걸 끓일 때 이제 우유 같은 거 뭐 가리비나 이야 새우 좀 넣어서 해물라면 끓여 먹으면 그런 맛이 그 용기 라면을 끓여 먹으면 면발이 엄청 맛있어. 진짜 맛있더라고요. 면이 투명해지면서. 야 근데 그 용기면에다 가리비 넣어 먹어. 제가 해주셔서 먹어봤거든요. 네. 와 이게 이 탄력이 면이 완전 다르다. 새우 아니 그 이런 것처럼 뭐 오스틴도 각자 뭐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이런 거 뭐 좀 혹시 있습니까? 네, 자기 팁 자기만의 어떤 팁. 보통 뭐 오빠가? 어? 어걸 라면 한다고요? 무슨 말이죠? 버터? 아니, 라면 버터? 라면 끓여 먹을 때 더 맛있게 더 맛있게요? 갑자기 라면에 햄버거는 더 추하게 유카 씨가 홍보를 설명해 주세요. 야, 깜짝 놀랐네. 잘하시네. 잘하시네 진짜. 라면에 뭐 넣냐? 라면에 뭐 넣어? 발음도 되게 정확했죠? 한번 잘한다니까요. 원래 거의 먼저 베이킹 넣어요. 베이킹 기름을 뽑았고요. 그래서 이때 이제. 예. 야 이거는 처음 듣는다. 라면에 베이컨 기름을 넣는다는 게. 대박.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딱 계란 노란데 딱. 나 지금 약간 반전으로 관심이 확 돌았네. 나연 씨 어땠어요? 너무 좋아요.